3, 2, 1. 노랍에 달았습니다. 엘리트, 변신 준비! 따라란, 안 돼. 준비! 뿅! 오른쪽 날개 준비! 띠, 띠, 띠! 준비 완료! 엘리트 준비됐나? 로봇이야? 응? 여러분! 엘리트 디렉터입니다! 안녕! 여러분! 페달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층간소음이 고민이지 않으세요? 엘리트 디렉터는 어떤지 한번 알아봐 볼까요? 고고! 주머니가 어플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옆에 진동이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움직여요. 진도, 여기 1.0이면 진도 1이라는 건가요? 응. 1. 그러면요? 이거는 옆에 네. 숫자기죠. 네, 진도 1이면 기계상 감지, 일부 동물만 감지. 2는 실내에서 극히 소수가 느낌. 제가 한번 뛰었을 때 여기에 진도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이렇게 치면 되나? 최대 몇 가지 나온 거지? 아, 0.51? 네? 1 정도. 1? 제가 오늘 엘리트 디렉토라는 로라를 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진동이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핸드폰을 측정할 수 있게 제일 부드러운 부분에 딱 놓고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소음은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였어요. 저 안 움직이는데 저거 망가진 거 아니야? 한번 쳐봐요, 옆에 좀. 스피드점치를 좀 높여볼게요. 진동이 거의 없죠. 아예 반응은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다른 데는 이렇게 매트, 로라 아래에 매트를 깐다 그래요, 맞죠? 근데 매트값만 해도 한 8만원, 9만원 이 정도 하는데 이 엘리트 디렉토는 매트를 안 깔아도 아직까지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음은 소음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내 목소리가 지금 어느 정도니? 제가 크게 얘기하면은 한 70, 80 정도, 7, 80 정도가 대화 소리라고 해요. 그러면 로라 소리는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한데요? 우와, 진짜 내가 말할 때보다 조용한 것 같아. 말하는 7, 80 올라가죠?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좀 멈출 때 시끄러울 것 같아. 별로 안 시끄럽네. 낮은 소리가 더 크다. 내 목소리가 더 시끄럽다고요? 이게 엘리트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페달링 어떻게 읽죠? 언어라지즈? 하여튼 페달링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바로 스타트 눌러보고 제가 한번 페달을 굴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제가 잘 타는 사람 페달 봤을 때 여기 이 사이가 지금 되게 눈사람처럼 생긴 거는 좀 바르지 않은 페달링이고 잘 타는 사람 페달링은 요 반점에서 조금 멀게 맛있는 땅콩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조화할 수 있는 땅콩 모양인가요? 네? 이게 직접 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의식하게 되니까 좋은 페달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세상 가서도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정확한 자세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 올바른 페달링으로 돌리면서 훈련이 되어야 가장 부상도 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페달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페달링을 분석하는 어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페달링으로 돌리고 있는지. 이게 되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땅콩 같아 보이지만 예쁜 땅콩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몸에 긴장을 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지만 의도하게 되지만 뭔가 생각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아라 씨 페달링이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시험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냉철하게 진단 좀 해주세요. 먼저 이게 땅콩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이 움푹 들어가 있죠? 이런 팔자 모양이 나온 페달링은 좀 효율이 많이 안 좋은 페달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콩 모양이 나올까요? 제가 알려준 방법 아시죠? 제가 이번 겨울에는 꼭 예쁜 땅콩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겠어요. 1시부터 3시 방향, 3시에서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페달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이렇게 요 1시에서 3시 방향에서 밀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예쁜 땅콩 모양이 나온 페달링은 간단해요. 보통 받는 밟기만 하는 페달링은 여기서 밟기 시작해요. 이 3시에서 밟기 시작해서 6시 힘이 들어간 구간이 아주 짧죠. 근데 페달링을 미는 페달링이라고 하거든요. 12시 지나서부터 앞으로 밀어서 밟기 시작하면은 힘이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힘이 6시까지 더 넓게 각도가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예쁜 땅콩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까먹지만 한번 의도하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페달링을 바꿔가면서 봐볼게요. 이게 밟기만 하는 평소에 밟기만 하는 페달링 보여주실래요? 지금 조아라 씨가 하는 페달링은 일반적으로 밟기만 하는 페달링입니다. 약간 움푹움푹 들어가 있죠. 이게 거의 팔자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 팔자요. 팔자예요?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린 미는 페달링 한번 해보실래요? 자, 밀어서 밟게 되면 이렇게 팔자가 아니라 예쁜 땅콩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처음부터 바로 나오진 않아요. 페달링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어려워. 다음으로는 엘리트 어플에 리얼 비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갔던 길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면 그 경사도가 구현이 돼요. 그 경사도가 엘리트 이 로라랑 구현이 돼서 제가 직접 그 코스를 타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이국적인 뭐 외국의 예쁜 코스를 타볼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냥 한국에서 뉴욕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올린 뭐 21km짜리도 있고 길게는 뭐 104km짜리도 있고 다운받아서 그곳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다운로딩. 아, 또 촬영 끝났다고 또 벌써 먹는 거야? 어? 밤 떨어졌어. 여러분, 요즘 제가 마카롱에 빠졌어요. 부러웠어. 이 마카롱이야 찹쌀떡이야? 깜짝했는데. 어? 왜? 어? 졸맛. 지금까지 제가 타고 있는 엘리트 디렉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겨울이라 솔직히 밖에서 자전거 타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 로라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밖에서 타면 제일 좋죠. 못할 때만큼은 인도어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시즌 온 하고 더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궁금하신 거는 많이 풀리셨나요? 네. 이런 신박한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추천 강추하나요?
그럼요. 로라 되게 많은데 고민하시는 분들 엘리트 디렉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소개했으니까 열심히 훈련해야지. 고고. 빨리 자전거 갖고 와. 네. 인사. 안녕. 안녕. 15초. 마지막 끝까지. 3, 2, 1. 올려.